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촬영을 하고 새벽 내내 지금까지 편집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 아침 8시 5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에 자는데 왜 카메라를 켰냐? 지금 보면 완전 어지러워요. 지금 제 방이 지금 앞에는 더 어지러워요. 이 캐리어 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저 한국 뜹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틀 후에 일본을 갑니다. 예시. 이틀 후인데 왜 벌써 짐을 싸느냐? 이 짐을 싸들고 바로 본가에 가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가의 짐을 같이 싸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제 머니, 제 돈으로 가는 첫 해외여행입니다. 너무 뜻깊은 해외여행이죠? 오늘 저는 빨리 짐을 싼 다음에 코 자야 돼요. 오늘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야 여는 게. 저 캐리어 샀어요 여러분. 이쁘죠? 이 캐리어 정보는 쿠팡에서 샀습니다. 오 예아! 본스 보람이 있어. 우리 한번 차근차근 싸보도록 합시다. 해외여행 갈 때는 옷! 옷을 싸야 해요. 자, 저는 일단 옷을 한번 싸볼 건데요. 이게 ASMR 촬영할 때 입었던 제가 요새 되게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되게 이뻐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 옷 정보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피스인데 다리미로 다려야 되거든요. 다리미가 없어요. 공감한 다리미. 이거를 쪼여매는 거거든요. 앞치마 형식으로. 놀러 가는데 원피스는 한번 입어줘야지. 그리고 제가 노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쁘죠? 여기 뒤에 이렇게 저렇게 있고. 나는 이런 노란색이 너무 좋아. 전 진짜 노란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하나 준비를 했죠. 이거 또 강남역 지하상가에 산 건데 입고 여기 안에 어깨 트임이 있는 거예요. 어깨 트임 이렇게. 섹시. 뭔가 나는 여행 가는 거니까 되게 화사한 거 입고 싶거든요. 노란색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약간 남방 형식으로 된 거란 말이야. 너무 겹쳐. 이거 이것도 지하상가에 산 옷인데요. 다 강남역 지하상가에 산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나풀나풀 거리고 이렇게. 자, 옷은 다 썼고요. 속옷을 사야겠습니다. 속옷입니다. 속옷은 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어요. 어딜 봐? 이 뭔 개소리야! 아, 그런 다음에 화장품들을 챙길 거예요. 연봉, 화장품 연봉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셀카봉, 카메라 셀카봉. 예시 언니한테 몰카할 거. 이거 홍이롱이가 저한테 몰카한 거거든요. 메로나 태풍 거치대. 이거를 예시 언니들한테 몰래카메라 하려고 일단 가져갈 겁니다. 고데기. 고데기 오늘 써야 되니까 이거는 오늘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살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겁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갈 때 홀통 가는 거니까 그거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라면 필수품이죠. SD카드를 64기가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총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카드 리더기를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제 담당 PD님이 생겼잖아요. 카메라 이거 리더기를 가져가서 영상을 몇 개 보낼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행이에요. 영상 플러스 여행. 그것은 바로 영행. 카메라 충전한 다음에 챙길 거고요. 이 충전기도 챙길 거고요. 여기다가 줘야겠어요. 옷틈 사이 꺼놔야지. 무서워서 안 돼. 그리고 나의 여권. 여권 사진을 안 보여줄 거야. 나의 흑역사기 때문이지. 아! 그리고 이 셀카봉은 들고 다니는 거고 이거는 거치대여가지고 두 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가져갈랍니다. 진짜 영행이죠? 영상을 위한 여행. 그리고 보조배터리 충전기. 보조배터리. 로션. 이게 통인데 팀이어서 선물 받은 거거든요. 파우치. 엄청 많은 샘플들을 가져갈 겁니다. 제가 머릿결 상당히 쓰레기. 그리고 두피가 진짜 예민해요. 제가 한때 이 브랜드의 라우쉬라는 브랜드의 샴푸를 썼었는데 굉장히 괜찮아서 샘플을 일부러 모아뒀어요. 여행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또 귀찮아가지고 숙소에 있는 거 쓸지도 몰라. 그리고 스킨. 근데 또 여자가 또
세 명이잖아요 저 앞에서. 예시연이랑 장하면 또 다툴지도 몰라. 칫솔 챙겨야 되나? 거기 칫솔 없나? 예시연이 지금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내가 가져가야 해? 가져가자. 짜잔. 새 칫솔. 제가 자취를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러와요. 띠미네 민방 마냥을 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칫솔을 진짜 많이 사놨습니다. 누가 맞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걸 본다면. 눈치 없니? 여러분들 같이 메모해요. 내일 띠미가 챙길 거는 고데기, 휴대폰 충전기, 파운데이션, 화장품, 선크림, 아이 리무버. 에? 이만큼은 없단 말이야? 액세서리. 또 여행 가면 또 꾸며야죠. 그리고 뭐 챙겨올 게 없는데? 신발. 일본 가면 발이 아프대요. 막 걸어 다니느라. 높은 슬리퍼를 신고 싶거든요. 짧은 거 신으면 다리가 짜리몽땅이 보일까봐 짜리몽땅하지만. 끝. 이럴 정도면 되고 내일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신기한 물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영상 찍을 거 엄청 사오고 먹을 거 엄청 살고. 일본에 가면 쇼핑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뚱인데 캐리어 커버예요. 하얀색이 좀 때가 잘 타고 뭐가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샀어요. 뚱이 너무 귀엽죠? 제 친구가 꼭 자기 같은 거만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때서? 팀팀이들 저 없는 한국 편안하십니까? 저 없다고 밥 굶지 말고 밤 9시 지나면 꼭 치킨 시켜 먹는 거 잊지 말고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